그러면 다행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셔가지고 제가 예. 지금 이번 2차 팬데믹과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오는 상황을 봤을 때그 시작이 지난 광화문 집회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도 이제 거의 300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정강훈 목사님께서 보석 허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연일 뭐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하시면서 이게 국민들은 사악한 궤도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의해 병원에 갇혔다. 그리고 저들은 바이러스를 핑계로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가 생긴 것이다. 더 격렬히 저항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신도분들이 심지어 병원을 탈출하는 일까지 생기고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집회에 참석해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주옥순님도 본인이 어디를 들렀다가 했는지 그 역학조사 자체를 지금 못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회 참석자에 대한 당국의 역학조사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과 같은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고 있고 또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방역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죠.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 법원이 사실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 집회가 열리게 되고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하는 코로나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8월 집회가 불법 집회인지 아닌지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아마 그 집회를 허가할 때는 100명 인원수 100명으로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집회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수십 배가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집회가 그 불법 집회인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그 참석한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방역에 협조도 하지 않고 있고 또그 방역에 대한 명단 제출도 거부한 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이른바 제가 지시를 해 놓은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나오셨나요? 예. 그 불법 집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가려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지금 22일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서 집회 계획서 등 내부 회의록 문건도 확보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 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필요한 자료도 입수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네,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 집회를 준비한 것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향후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의 일부 누락된 이제 교회 출입자 명단을 제출한 거나 이런 내용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필요한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방역 당국하고도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집회를 준비해온 단체는 이제 수개월 전부터 광화문 집회를 홍보를 해왔고, 당초 집회 신고를 한 단체만 26개가 넘고요. 근데 이걸 이제 당초에 신고된 집회 중에 7개는 불허를 했지만 2개를 허용을 하면서 여기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안 계시지만 이게 보석 허가가 되면서 사실 이 감염병이 시초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총리님께 좀 여쭤보면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 집회를 주최한 단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냥 불법 집회만 주도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서울시의 이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또 이 불법 행위라고 하는 점이 확인이 되는 등 그 증거가 확보된다면 아마 최대한 그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민법 조항을 활용해서든 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모든 것은 법에 기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서울시와 또 우리 그 복지부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는 수사를 하고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과가 하루빨리 나오길 바라고요. 그 미래통합당에서 논평을 내시면서 정강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함께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시는데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이 8월 15일 집회를 주최한 분이 이 주최한 단체가 이제 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고 여기 대표님이 민경욱 전 의원님이세요. 그리고 현직으로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이고 집회 신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참석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제가 민경욱 전 의원님이 여기에 이 단체의 대표인 건 맞습니다. 예, 장관님 질의하시고 네. 추의원님 예, 나중에 대표인 건 맞으시고 그리고 집회 신고자로 대표가 집회 신고자니까요. 집회 신고자로 되어 있고 이분이 현직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이세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 지지 발언을 한 김진태 전 의원님도 현직이세요. 그러니까 의원으로는 전 의원이지만 현직 당협위원장이세요. 다수의 미래통합당 소속 전현직 당협위원장, 시도의원, 당원들이 버스까지 대절해서 집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 광화문 집회발 전국적인 코로나 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께서는 이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지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께서 연일 이게 코로나 테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위중한 시기다라는 걸 당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징계를 논의해야만 그래야만 이 지금의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